강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시어 저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서사있는 개선문.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 우리 수령님이 초가신 만단사연을 후세에 길이 전해가며 육사의 증견자로 오늘도 그 이름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개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간곡한 항일혁명 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저국에 개선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 만대의 길이 전하기 위해서 세운 대기념비입니다. 개선문은 오보이 수령님의 탄생 이룬돌을 맞는 주체의 70일 1982년 4월 15일에 세웠습니다. 우리 개선문 건설을 친히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분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개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개선연설 사적이 깃들어 있는 김일성 경기장, 당시 평양 공설운동장 앞 바로 여기에 1년 반도 못 되는 동안에 훌륭히 완공됐습니다. 개선문 앞면과 뒷면에 용생불멸의 혁명성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새겨져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 양쪽 기둥에는 1925-1945년도가 새겨져 오보이 수령님께서 몰리신 20성상의 항일혁명 투쟁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선문 내면에 아치형으로 된 문이 있습니다. 문 둘레에는 오보이 수령님의 탄생 이룬돌을 맞으면서 우리 수령님의 70평생의 한 해 한 해를 그대로 상징하여 70성의 진달래꽃 무늬를 정성껏 조각하여 장식했습니다. 개선문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해방된 저국으로 돌아오는 항일 유격대원들의 기쁨을 형상한 저국 해방 만세 군상과 1945년 10월 14일 위대한 수령님을 개선광장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들의 감격을 형상한 김일성 장군 만세 군상, 해방된 저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감격의 만세를 부르는 인민들의 모습을 형상한 장군님을 우러러 군상과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인 개선 연설을 높이 받들고 해방 후 새저국 건설에 떨쳐 나선 조선인민의 모습을 형상한 새저국 건설회로 군상이 형상되어 있습니다. 개선문의 양측면에는 화강석을 다듬어 우리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만년 초석인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형상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세계적인 대기념비로 훌륭히 건립된 개선문은 우리민에게 저국 해방의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해가며 만민의 심장 속에 영원히 서사 빛날 것입니다.